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노벤버, 우리 11월 첫 주죠? 와, 저는 아직도 지금 한국에 있는 히품 센터에서 녹음하지만, 아마 오늘이면 11월 5일이면 제가 롱비치에 있는 저희 교회, 캐럴리스 교회에서 오늘 주일 설교를 담당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 5시에 듣는 이걸 마이크한테 얘기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요. 기대해 주세요. 아침에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11시, 10시 반, 10시 예배입니다. 10시. 자,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한 우리 예수님, 30살의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도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가 있는가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브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라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과 저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 감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느니라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 4장 11절, 이는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시종을 드리라. 뭐 광야 얘기를 딱 끝나자마자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라고 해서 사막에서 40일 하는 동안, 그러니까 침례를 받으시고 사막에 간 40일 후에 요한이 잡혔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복음서가 필요한 거예요. 40일 뒤에 요한이 잡힌 게 아니에요. 그 지금 11장부터 12장에는 엄청난 사건들이 무지무지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다시 요한에게 베프티스트를 가, 그리고 6명의 제자를 불러, 그리고 가장 그 멋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안 땅에, 가나에서 뭐야, 결혼식에 가서 그 꾸정물을 포도주로 만들죠. 카버넘에서, 그죠? 그 다음에 카나 가서 메리 자고 카버넘이란 데 하고, 그 다음에 템플에 들어가서 막 뒤지고 먹고 막 뒤집어 놓고, 니고데모를 만나서 3장 16절에 어떻게 복음 중에 복음이라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말씀해 주시고, 존 테스트모니 베프티스트를 듣고, 그 다음에 임프리즌 됐다는 걸 듣고, 감옥 갔다는 걸 듣고,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고 사마리아 여인이 엄청난 사역을 하고, 이게 다 지난 다음에 예수께서 어떻게 갈릴리로 물러가서 나사렛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가셨다네. 그렇다면 보세요. 마가복음이 1장 14절에 쓴 거와 누가복음 3장 20절에 쓴 거와 요한복음 1장 43절에 사복음을 다 읽어야 어떻게 상황을 판단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GPS 타이머, 내 타이머 시계, 지금 내가 아침에 매일복음 쉐어한 지 3분 54초, 4분가량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플라스틱 하나 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앉아 있어. 왜요? 제 입장에서는, 제 퍼스펙티브에서는 이게 타이머인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저기 뭐 이상한 반짝반짝 하나 있는데. 아니에요. 제가 막 했잖아요. 이건 타이머예요. 왜 GBS라고 써 있느냐? 내가 북톡할 때 GBS 청취자 여러분 하면서 왜 29분 25초는 뭔지 아세요? 저는 모든 것을 에디팅 하기를, 안 합니다. 에디팅을 왜안 하냐면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톡쇼 이런 거할때 라디오 하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뭐 거의 뭐 하루 종일 걸리는데 뭐뭘 잘라내고 뭐 마치고 해서는, 아니 저는 그럴 시간 없어요. 저는 29분 25초를 딱 해야, 그죠? 앞에 딱 하나 뭐 붙고 뒤에 또 붙고 해가지고 저는 GBS 라디오에가 2분 29분 25초를 그냥 통째로 보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알아서 앞과 뒷부분을 붙여가지고 딱 해서 30분 마친단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자꾸 타이머를 하는데 당신 입장에서는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럼 뭐 당신은 맞아. 왜?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뭐 다리가 왼쪽에 있네. 아니 이렇게 보면 다리가 오른쪽에 있잖아. 그러니까 이걸 perspective라고 그러죠. 관점. 근데 우리가 어느 관점에서 보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왜 사복음서가 써 있냐? 양쪽 완전히 그렇잖아요. 장님이 만진 코끼리. 장님은 보지 못하고 만지니까 어유 코끼리가 큰 호수 같네. 아이 코끼리는 뱀 같아. 아이 코끼리는 다리가 이거 뭐 기둥이네. 이렇게 위에서 보면 또 다르고 밑에서 보면 다르고 꼬치가 있네. 뭐이뭐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코끼리의 네 퍼스펙티브를 보는 것처럼 복음을 네 복음서가 써서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것을 그냥 왜 그랬는지 매튜는 점프해버려요. 마태복음은 점프하고 12절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 쭉 나왔잖아요. 와, 큰 빛을 보았고. 이게요.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그냥 그대로 코트한 거예요. 이사야서 9장 읽어드릴까요? 뭐안 읽어도 되지만 이사야서 9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아까 읽었던 거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었느니라.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으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에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더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설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은 그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리니. 야, 이게 뭐 이사야서가 촥쓴 거를 막그 지금 로만 군들에게 백성들 막 두드려 맞고 고생하는 자들이 막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날이 쨍하고 했던 날, 쥐구멍에도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그걸 또 얼마나 막 예언자들이 예언하고 막 스네거기에서 가르치고 막 했겠어요. 막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을 마티오는 딱 이용해서 그게 바로 예수야. 그큰 빛이 예수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하시죠? 그때에 딱 예수님이 어떻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하느니라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했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와. 긴 시간을 지나고 그죠? 제자를 삼고 기적을 행하고 그 다음에 3장 16 지나는 니고디머스에게 나를 믿어라 그래야 구원받는다 하신 다음에 다시 정리해서 하신 메시지가 뭐예요? Repent, for the kingdom of God is at hand.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여러분 인생의 메시지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아름다워지세요. 당신답게 사세요. 아름 당신 당신이 당신 되기 아름다워지세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묵상해 보세요. 주여, 제가 저에게 주신 메시지는 뭔가요? 그게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겠죠. 그렇지만 지금 내 나이 62살, 예수를 쫓은 지 44년. 그때 메시지는 내가 나다울 때, to me to live is Christ.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 내게 사는 것이 나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 근데 내가 누구냐 말이야. 내가 누구? 그 메시지가 있으십니까?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이시죠? 내일 봬요. 기도 좀 해주세요. 엄마.